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젊은 여성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중년 남성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성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신상공개 조치도 법원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감금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바로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한술 더 떠서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면 꼭 사고를 내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강간범? 물론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강간에 감금, 폭행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술만 마시면 강간도 용서된단 말이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많은 사례가 있고 문제가 됩니다. 해당 남자가 술만 마시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단 말입니까? 세상과 유리된 법원 판결에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 법관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바비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에 추가 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세련돼 있고 봅니다.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터.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버를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5분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철원 지역은 뭐 영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얼음 소식은 이미 뭐 며칠 전에도 첫 얼음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강원도와 내륙 산간 곳곳에서 얼음 많이 얼었다고 하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아마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가을일 것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추운데도 또 폐렴 비슷한 게 돌아서 서울 건국대에서는 좀 소동이 일고 있더군요.
자, 뉴스 브리핑 자세히 들어보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2.8 재보선 어제 치러졌죠. 또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네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24명을 선출하는 12.8 재보궐선거에서 15곳을 차지했습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였던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를 4천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광역의원 선거구 9곳 가운데서 7곳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중 7곳에서 승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전남에서 2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잠정투표율은 20.1%로 집계돼서 지난 2000년 이후 재보선이 연 2회 시행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2000년 이후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재보선을 하는데 꼭 봄이 아닐 때도 있긴 합니다만 최저였군요. 예. 울산에서 당선된 구통진당 소속이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서 울산에서 당선된 천병태 후보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천 후보 또는 울산 지역의 정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거나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또는 뭐 진보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서울 이화여자대학을 찾았는데 뭐 소동이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방문하려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정문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막고 있는 길을 뚫기 위해서 사복 경찰들이 이들과 이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박 대통령의 방문을 막는 이유는 최근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명을 통해서 누구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통일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지극히 해석적일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하나의 역사관만 강제하는 시대 역행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이 트위터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대학의 사복경찰이라니 내가 2015년을 살고 있는 게 맞느냐면서 학생들 제발 다치지 않길이라며 학생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5년 살고 계신 거 확실히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오전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어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백지에서 검토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시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 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발행체제 전반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보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를 따르라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교과서 국정화 TF 그 관계자가 당시 사무실에 야당 의원들이 이제 심야에 찾아왔죠. 그러니까 네. 아,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맞습니다. 털리면 뭐가 캥겨서 큰일 날까 했는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파쇄 한 개. 그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미 파쇄가 돼버렸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예. 네.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당시 TF 직원들이 서울 동숭동에 있는 사무실로 야당 의원들이 찾아오자 경찰에 이같이 말하며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TF 직원들은 해당 장소가 교육부 작업을 하는 사무실이라고 밝히고 동원을 안 하면 나중에 문책당한다면서 112 신고센터 직원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자 직원들이 놀라 신고를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놀래서 신고를 그렇게 한 것 같다? 네. 아,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걸로 아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 오늘 무죄가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 등만 적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만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빼돌렸다는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2월 구속 기소됐지만은 1, 2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유 씨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이고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 국정원은 뭘 해야 합니까?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지식권자, 보고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딱 한 사람만이 국정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유죄가 확정됐죠. 맞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13년 9월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이었던 1심 형량을 더 높여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1천만 원이, 권모 과장과 이인철 전 선양영사는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던 1심 형량을 더 높여서 4년으로 선고했던 게 2심에서 그게 좀 이례적이었죠. 예. 작년 세월호 사건 와중에서도 전국을 공분에 떨게 했던 이른바 윤일병 사건,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법 적용을 좀 다시 해봐라 그러면서 대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예,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에 대해서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을 제외하고는 살인의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고 이 병장 역시 폭행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후임병이던 윤일병에게 여러 차례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1심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45년 등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와 고박 업체 직원 등 10명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세월호의 무단 증개축 공사를 주도하고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을 독려하는 등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선주와 선사 임직원, 운항관리사 등의 여러 과실이 합쳐져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은 물론이고 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원래는 오늘 메르스 공식 종식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메르스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했는데 그거 좀 미룬다고요?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오늘 자정을 기해서 메르스 공식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었지만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언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은 아직 양성 상태인 80번째 환자가 다시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28일 뒤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0번째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지난 12일 재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도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선전에서 파죽지세의 승전보를 울 전해 와서 환호를 받았던 17세 이하 축구 월드컵 대표팀. 아쉽게도 8강전 벨기에에게는 졌더군요. 맞습니다.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칠레 월드컵에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대표팀은 벨기에와 16강전에서 전반에 선제 골을 허용한 뒤에 후반에 추가 골을 내줘서 2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페널티킥을 얻어서 만회골 기회를 잡았지만은 이승우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벨기에는 후반 중반에 한 명이 퇴장이 당해서 10명이 싸운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두 골 차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네. 서부전선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육군 병사 한 명이 사망했군요. 오늘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육군 모부대 GOP에서 20살 A모 일병이 수류탄 폭발로 숨졌습니다. A일병은 폭발 직전 경계 근무 중 초소에 후임병을 남겨두고 후방 100m 지점으로 이동했고 곧이어 수류탄이 터져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은 A일병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자,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기뢰 제거함 장비 부실 구매로 혈세 114억 원 낭비됐다. 끊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뉴스 들으시면 헷갈리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이 바닷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거액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미국 업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소해 장비를 적정가보다 $1,000,000, 114억 원이나 비싸게 주고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의 부실 검증으로 차기 소해함에 장착될 기계식 복합식 소해 장비와 가변 심도 음파 탐지기가 모두 성능 미달 판정을 받아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리 지급된 7,253만 달러 가운데 5,576만 달러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 돈 635억여 원을 고스란히 날릴 우려가 큰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직원들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4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오고도 소해 장비 제작 현장을 아예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담당 직원 1명을 징계하고 3명을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랏돈 쳐들여가면서 4번이나 출장 갔는데 막상 제작 현장에는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예. 와서 보고서는 또 멋들어지게 써서 올렸겠죠. 갔다 온 것처럼. 이사가 뭐 제작 능력이 뛰어나다느니 어디가 어쩌다더니 겨우 그런 짓 하더니 천만 달러나 더 비싸게 주고 샀다. 몇백만 달러를 깎아서 사도 지금 아쉬울 적이 이쁘다고 해줄까 말까 한 판인데 114억 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다. 국제적 호갱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별게 다 OECD 꼴찌인데 또 꼴찌네요. 돈은 제일 많이 받는 축에 들어가고 일은 제일 못하는 축에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별게 다 꼴찌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4개 국가 가운데 일본의 5.66배, 이탈리아 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의원의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 연봉과 견줘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이런 것을 좀 평가를 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비교 가능한 27개 나라 가운데 2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아래에는 이탈리아뿐이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그나마 우리 체면을 살려줬는데 이탈리아는 원래 일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한 데니까 거기를 제쳤다고 좋아하면 이건 천하의 바보고요. 돈은 앞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받고 일은 뒤에서 꼴찌로. 아이고, 이런 뽑아야 되나. 자, 군 장군 한 40여 명쯤 줄여 나간다고요? 똥별들 그럼 좀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각 군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가 육해 공군을 합해서 장군 40여 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서 각 군과 조율 중이라면서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 명, 해군이 대여섯 명, 공군 7명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이 310명, 해군이 50명, 공군이 60여 명, 해병대가 15명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서 군 일각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 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인 60여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론 대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군을 40여 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만 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습니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 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만 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만 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네요. 예. 우리가 7.6명, 미국은 만 명당 5명. 그럼 뭐 거의 2.6명이 많은 거니까 한 50% 가까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병들 먹어야 할 부식비에서 빼돌려가지고 양주 사다가 주고 굽신굽신거리고 손금이 없어지게 비벼야 별을 겨우 달 수 있다고 하니 애초에 정해진 대로 최소한 60명보다 더 줄여야지 왜 또 60명 줄이겠다는 게 40명으로 줄어들었는지 말이에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날씨 어떻답니까?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중부 일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두 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두 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두 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두 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 처음 꺼낼 때부터 이거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나오네요. 네네. 새누리당 이제 노골적인 색깔 공세, 또 뭐 화적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입들이 왜 그런답니까? 지금 뭐 화적대 얘기는 지난주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예. 어제 지금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려는 게 결국 적화통일 되고 나면 그쪽 북한 쪽 간식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그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었고요. 잠깐만요. 이정현 네. 최고 방금 발언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요? 지금 교과서 발행 체제를 네. 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이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네. 결국은 나중에 이 적화통일이 되면 네. 그쪽 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준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내란 후에 예비 음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정현 그런 발상 자체가 참 뭐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들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주장을 했고, 어제 아마 낮에 네. 그 문화일보 석간 문화일보를 보셨던 청취자분들은 아마 일면톱 좀 기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북한에서 비밀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비밀 지령을 내렸다고 하니 이제 정보 관계자의 말을 정보 당국의 말을 인용을 해서 뭐 기사가 작성이 됐는데, 이 비밀 지령이라고 하니 이제 뭐 그게 쉽게 확인은 안 될 거고. 그러니 이제 그걸 갖고 공안 당국은 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수 있는 취지로 뭐 맞장구를 쳐주고요. 오늘 또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마치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북한의 지령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공안 당국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하고요. 예. 어쨌든 뭐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항상 정부 여당이 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바로 이 색깔론 아닙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뭐 대기가 되고 있고, 그것도 아주 지금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뭐 하는 최선의 노력도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뭐 이렇게 상황을 뭐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끌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은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특별히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11월 5일 날 그 교육부가 확정고시를 발표할 때까지는 어쨌든 끌고 가야 하고, 그리고 확정고시가 발표되고 나면 어쨌든 일단락이 됐으니 좀 이제 생생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조차도 최소한 마지막 시의 동력이 필요하고, 그 동력을 결국은 자신들이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색깔론을 꺼내들고 이제 마지막 뭐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좀 자기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최소한의 동력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가 뭐를 참겠습니까만은 이거 자체가 실은 저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인데, 색깔론을 집어 덧씌우겠다는 것은 진영 간 문제로 치환시켜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용해서 자기들이 또 한 번 굳히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가 뭐 있었고, 물론 예. 재보궐선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었고 예.
기초단체장도 한 곳만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래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보선이었는데. 네네. 역대 재보선 중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낮았을 정도죠. 하지만 예.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네. 이 지금 민심이 국정화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고 그런데 마침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른바 뭐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선거지만 문재인 대표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또다시 이제 지도부 공약에 나섰고, 지도부 공격에 나섰고요. 예. 이런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마지막 일주일 정도 지금 고시가 확정 고시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이념 싸움, 철저한 진영 논리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진영 싸움 비슷하게 가면서 그 국민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아, 저 집권 좀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이 상황들을 좀 뭐 압수라장 비슷하게 몰고 가는 좀 그런 전략을 이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12.8 재보선 네네. 조금 전에 언급을 조금 해 주셨습니다만 글쎄 우리 양 차장 정치 고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옛날 통진당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울산의 천병태 중구든가 그 기초의원 당선된 거 새누리당 후보를 꽤 압도적으로 따돌렸어요.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57%가량 얻었으니까 네네. 물론 거기가 뭐 그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권이 좀 강한 곳이긴 했습니다만 통진당이 해산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뒤에 진보 정치권이 좀 괴멸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물론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이 조금 이채로웠고 새정치연합은 총 뭐 28명인가 이렇게 총 자리가 한 20 몇 개 됐었죠 이번에 뭐뭐뭐 다 24곳에서 24곳 예, 예. 그중에 네. 한평 거기는 뭐 안방이라고 치고 인천 서구에서 또 기초의원 하나 그거 네. 말고는 다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재보선은 다 원래 그러는 거야. 투표율도 낮고 여권이 다 먹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이게 내년 4월에 조금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는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내년 4월 총선 전에 치러진 이제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선거 지역 분포가 네. 뭐 전국적으로 이 고르게 분포됐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재보선 자체에 뭐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결국은 지금의 문재인 체제에 대한 비토다 혹은 민심의 이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짚어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특히 기초위원 중심으로는 무소속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무소속 후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고 혹은 이 기존의 이 거대 정당들의 후보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좀 적극적으로 껴안는 좀 포용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뭐 좀 교훈으로 얻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민심의 바로미터 이런 것들이 재보선을 통해서 투영이 됐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워낙 투표율도 낮았고 뭐 그런 점은 그렇죠. 있죠. 네. 어쨌거나 참 물론 뭐 무소속이 강세를 보인 거가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새정치연합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좀 위기의식을 좀 확실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잘 싸우는데 메인 이벤트 본선거에서는 그 싸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집으로 가버렸는지 잘 안 보여요. 글쎄요.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내일이 하루 더 있군요. 연결하는 날이. 자, 내일은 좀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대답 안 하세요?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수업 태도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카톡으로 혼 좀 내야겠습니다. 제주 문홍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송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 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시 7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이 시간에 처음 출첵해요. 근무 시간이라서 자주는 못 듣지만 틈틈이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되죠. 정말 어중간한 시간이에요. 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저는 뭐 바로 다음 주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대를 좀 늦출 겁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 하는 안이 있기는 한데 그게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걸 마치자마자 1분 만에 또 쟁점 토론 TV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옷도 갈아입고 뭐 사람들 마이크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쟁점 토론이 주 1회이긴 하지만 그건 7시 반에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5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 안이 좀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봐야 또 본격 퇴근 시간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대는 좀 늦추겠습니다. 새누리를 부정하지 말라라는 닉네임.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 이상을 과반이 그냥 그 이상이란 말이죠. 국회 절반을 넘는 차지하는 개한민국 제1의 정당이고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개한민국의 대표 정당이다. 새누리를 욕할 거면 개한민국이나 개한민국 국민을 욕해라. 개한민국의 수준에 가장 합당한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이걸 부정하는 거냐? 국민이 선택한 새누리당이다. 욕하지 말라. 욕하는 놈들이 더 추해 보인다. 차라리 국민을 욕해라. 하고 격정적인 토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명백한 팩트이고요. 많은 여운을 남기는 글입니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달구진님, 네, 인사 감사하고요. 국민사랑님, 이강윤의 오늘 5시 55분부터 6시 저녁 6시 사이에 나오는 엔딩곡 음악 제목 좀 부탁합니다. 팝송입니다. 팝송 나오기 전에 앵커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이 나오고 팝송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매일매일 요즘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번 음악을 제가 틀면서 헤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팝송을 틀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면 이강윤의 오늘 시그널 뮤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우연히 KBS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라게도 그것도 무슨 오늘이었어요. KBS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말에
무슨 뭐 국제뉴스 오늘인가 뭐 이런 거였는데 월드투데이 오늘 아무튼 국제 관련 뉴스였는데 어떤 여성 진행자였고 그 시그널 음악이 이강윤의 오늘 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같은 거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 팀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 시그널 뮤직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2014년 4월 1일부터 썼고요. 그쪽이 KBS 쪽이 먼저 앞섰다면 아마 당시 김용민 PD가 그거를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디메이드 기성곡이었습니다. 그 이강윤의 오늘 시그널 뮤직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요즘 저희들이 곡을 하나씩 내보내고 있고 오늘은 제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끝을 맺으려고 지금 PD한테 말을 해놨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그널 뮤직이라면은 알아서 내일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님께서 국회 연설할 때도 어버이 연합을 깔았는데 하물며 대학 연설 따위야 그러면서 제50회 전국 여성대회 오늘 뭐저 이화여대에서 열린 그거 말씀이신 그 사진이겠죠? 여기 가서 오늘 소동이 있었고 관련 사진도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명아빠님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색깔론 한마디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배설물을 토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놈의 대한민국에. 그게 참 애잔하다고 한탄 겸 비판 규탄을 해주셨습니다. 블루벨벳님은 이젠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팀을 하나 검거하는 쇼가 벌어질지도 학습효과인가요? 새누리 욕하지 말자라는 분이 아까 비슷한 내용을 또 올리셨군요. 네. 색깔론에 속지 말자라고 좋아요 넝쿨라누님 총선 때 잘 받았다가 낙선운동하자 아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남 순천 곡성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죠. 안 바쁜 벌꿀님은 그렇게 지적해 주셨고 방사청 관련 비리 직원들 소급시켜서 처벌해야 한다. 낭비 액만큼 연좌제를 하자. 낭비 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윙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거 꼭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따 천병태 의원 당선자에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닭대가리는 닭대가리로다. 얼음이님. 네. 어휴님이 오늘 이화여대에 붙은 대자보 붙이셨는데 위대한 푸른집 령도자를 흠모하는 리화 니어벗들 올림이라는 출처 제목에 친일 미화 모두 다 국정교과서 애로라고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줘야겠네요. 뭐 얼굴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봐서 네, 그런 1972년 역사전쟁 최고 존엄 빠더 최고 반신반인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빠더 파더 빠더 네. 성누리당이 지배하는 나라에 술 먹고 감금 강간 폭행은 새누리의 비례대표 1번감이네요. 김수창도 완치 판정받아서 변호사 하는 나라인데 그 법원 판결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받고 풀려난 중년 남성 A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거 너무 당연한 판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아 포항에 계시는 아주 열성적인 분이시죠?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많이 올랐던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그러겠죠. 가급적이면 다운도 좀 받아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운 받아봤자 이거 뉴스가 서너 시간 지나서 들으면 선도가 떨어져서요. 신선도가 활어회가 죽으면 값이 툭 떨어지듯이 좀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 라디오에서 그래도 제일 뭐 저 청취자들이 많다는 프로그램인데 2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그래도 명함이 좀 체면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35위인가 하던데 아무튼 뭐 예전 순위 비슷하게는 올라는 왔는데 밀어주실 거면 확실히 한번 밀어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격려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저 신입
아나운서이자 의욕이 넘친 우리 김이라 아나운서 겸 PD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전화 하루에 30-40통을 넘게 합니다. 진짜 인터뷰. 또 제가 좀 시어머니 노릇을 귀찮게 하긴 합니다. 일을 좀 가르치려고. 아마 굉장히 힘들 텐데 어제는 좀 격려를 했더니 그래도 참 좋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KBS 90분짜리 만드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력, 사람 머리 숫자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PD, 그런 90분짜리는 대개 PD 한 서너 명이 붙고요. 작가는 한 대여섯 명 붙습니다. 우리는 PD 하나, 아나운서 하나, 저, 그 다음에 이제 양정대나 조금 이따 경제 뉴스, 스포츠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당 백 정신으로 해서 안 될 거 크게 있겠습니까? 서로 힘들 때지만 서로 격려하십시다. 로니님, 바빠서 며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황송한 말씀 주시면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요. 바빠서 못 들으실 정도로 바쁘시고 잘 되시는 것, 그게 더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 나머지 댓글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꼭 좀 함께 읽었으면 하는 글인데요. 박근혜의 모순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4시 11분에 올려주신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참 적습니다. 기자회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긴 글 올라와 있습니다. 꼭들 한번 콕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카피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슬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